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부터는요, 모든 아파트가 안 올라요. 그 말씀 주시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집이 남아요,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만 좀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좀 극단적이신 분들 같아요.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지속적인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것들이 양 극단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아파트도요, 안 오르는 아파트가 되게 더 많은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아파트라고 다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요, 서울이라고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라고 또 안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질적인 그런 생활들에 대한 만족도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도요, 아파트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집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부동산 투기 하시는 분들을 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없는 얘기고요. 왜 결혼을 안 하냐면요.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아파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저 같으면은 정말 사랑하면은 단칸방이라도 파세대 빌라에서도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요게 그 2013년도부터 2019년도 초까지의 그래프입니다. 쭉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2018년도 10월달부터 꺾였죠. 네, 그러니까 2019년도 상반기까지도 이 그래프가 유효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꺾였다는 건가요? 네, 우상향하고 있다는 건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 사이사이에 빠지는 구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빠지는 구간들이 있다는 것도 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부동산은 평균적으로 보는 우상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입지가 좋든 나쁘든 어떤 합치게 되면요 우상향을 해요. 여기까지가 과거 논리였어요. 과거 논리. 그러면서 집을 무조건 사도 된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이제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요 평균이잖아요. 이게 2014년도부터 서울 25개구의 평당 가격입니다. 굴곡도 안 보이죠? 2014년도 보니까. 일단 대부분 평균적으로 오릅니다. 근데요, 이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요, 너무 원만하게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저는 이거 지금 뭐 복잡하게 이런 얘기 들었죠? 요즘 그런 거 보고 있거든요? 너무 오묘한 거예요. 이게 평균이 비슷해요. 평균으로 보면. 계산인데, 어느 지역을 보면요, 막 200%, 300% 오른 적도 있고요, 어느 지역은요, 50% 깎인 적도 있어요. 그 동시에. 그쵸? 그게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균을 보실 때는, 일단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쪼개서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뭘 보셔야 되냐면요. 기울기를 보셔야 돼요. 2014년도에는요, 별로 차이가 안 났죠. 강남구도 평당 3천이 안 됐었네요. 제일 의외니까 강남구 거 아니에요, 이게. 그쵸? 그리고 대부분 지역들은 다 천만 원대 몰려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불과 5년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강남구는 평당 5천이 됐고 서초구도 평당 5천 가까이 됐고요. 나머지 하위구에 있는 지역, 밑에 있는 지역도 있죠? 예, 아직도 1,000만 원대, 2,000만 원을 못 넘어서 밑에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 이게 평균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위에는 많이 오르고 밑에는 그를 오르다 하는 것들이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다시 2014년도 돌아간다? 어디에 관심 가져야 돼요? 나 금액에 상관없이 뭘 산다는 거예요. 강남. 예, 탑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때 뭐 했냐면요, 갭 투자했어요. 2014년도, 15년도, 심지어는 2017년도까지 했어요. 제가 패러다임을 갖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2017년도부터는요, 이제 갭 투자가 서울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 밑에 지역들을 선택을 이제 안 해. 죄송한데. 그러니까 여기 다 망했다는 지역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서 어떤 지역든지 재건축, 재개발, 신규 아파트 다 좋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과거처럼 저작가랑 매매가랑 붙어 있는 지역들은 이제 안 돼요. 서울이 하더라고. 왜 그럴까요? 경기도한테 져요.
Thank you.